안녕하세요. JB 아키텍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조부재 모델링 방법입니다. 구조부재는 벽, 기초바닥, 보프레임, 슬래브 순으로 모델링합니다. 기초 슬래브 모서리로 기초 단차벽을 생성하고 샤프트 기능도 알아봅니다. 바로 영상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텝은 구조벽인 코어벽입니다. 도면 참조에 한계층 벽 작성 후 베이스와 상단 레벨 조정하여 전층 코어벽을 생성합니다. 이번 작업은 코어벽체 모델링입니다. 먼저 뷰 템플릿 편집을 클릭해 가져온 1층 CAD 도면 가시성을 켜서 도면 참조에서 코어벽을 생성합니다. 건축 탭 구조벽을 클릭, 특성 창에서 벽의 유형을 선택 후 벽 스케치를 합니다. 벽의 유형은 기존 유형을 이름 바꾸기에서 W1으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선 선택 툴을 이용해 벽체 생성을 합니다. 옵션은 높이 2층 선택하고 친설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해 벽체 생성을 합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선 선택 툴을 이용해 빠르게 생성할 위치에 클릭해 생성하고 세부 조정에서 마무리합니다. 수정은 코너 혹은 연장 자르기 등의 수정 툴을 이용해 벽체 정리를 합니다. 벽체, 위치 및 길이 등 정리가 되면 정렬 툴을 이용해 벽체의 중심 위치를 조정합니다. 벽체의 앞뒤 구분은 컨트롤을 클릭해 벽체 외내부를 구분합니다. 벽체가 기둥을 관통했으니 기둥 벽체를 삭제합니다. 벽체 정리가 되면 벽체의 베이스 상단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임의의 벽체를 선택 우클릭 모든 인스턴스를 선택해 벽체를 모두 선택 후 베이스 상단의 구속 조건 변경합니다. 상단 구속 조건을 2층 레벨에서 옥탑 레벨로 변경을 합니다. 입면 뷰창에서 벽체 레벨을 확인합니다. 다시 모든 인스턴스 객체를 선택 베이스 구속 조건을 지하 1층으로 변경해 코어 벽체 높이 구속 조건을 마칩니다. 완성된 벽체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바닥 기초 모델링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기초 바닥 모델링입니다. 도면 참조에 단차가 있는 기초 바닥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경사벽을 완성합니다. 이번 작업은 지하층 기초 바닥 모델링입니다. 구조 탭에 슬래브를 클릭해 신설합니다. 참조할 뷰 템플릿을 조정해 CAD 도면 가시성을 켭니다. 구조 탭 구조 기초 슬래브를 클릭해 기초 바닥을 생성합니다. 먼저 특성 창에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기존 유형 복제를 하고 매트 1으로 이름 지정을 합니다. 기초 두께는 800으로 변경합니다. 기초 바닥 스케치는 선 선택 툴을 이용해 지하층 CAD 도면 바닥을 참조해 스케치합니다. 우측 바닥 기초부터 스케치하여 바닥 기초 신설을 합니다. 다음은 좌측 기초를 신설합니다. 코어 벽체를 경계로 좌우 기초 바닥 레벨이 2000 차이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합니다. 레벨 차를 경계로 좌측은 기전실이고 우측은 주차장입니다. CAD 도면을 잠시 확인합니다. 우측 주차장 기초 바닥 스케치선은 회곡선이 되도록 하여 기초 바닥을 신설합니다. 스케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완성된 기초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전기실 기초 바닥을 신설합니다. 선 선택 툴로 기전실 하부 기초 바닥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한 스케치선이 폐곡선이 되도록 스케치하고 확인을 클릭해 완성된 주차장 기초 바닥을 확인합니다.
완성된 주차장기초는 레벨을 지하 1층 플러스로 변경합니다. 기존 기초 레벨보다 마이너스 2000 레벨입니다. 다음 작업은 기초의 단차벽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바닥의 연장선으로 단차가 있는 기초를 연결하는 슬래브 모서리 두께로 경사벽을 완성합니다. 이번 과정은 바닥 기초 단차벽 생성입니다. 기초 단차는 벽으로도 가능하지만 바닥 슬래브 모서리로 기초 구조 경사벽 신설이 가능합니다. 먼저 구조 탭 슬래브를 클릭해 바닥 슬래브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슬래브 모서리 유형 편집을 클릭해 유형을 확인합니다. 프로파일 중 슬래브 모서리 두께는 600-300 선택 확인합니다. 모서리를 삭제 후 얼마 정도의 프로파일의 폭과 두께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먼저 슬래브의 두께는 800mm입니다. 다음은 단차 치수를 측정합니다. 좌우 기초 슬래브의 상단에 단차 치수입니다. 이제 패밀리 트리에서 슬래브 모서리 두께 유형 확장을 해서 유형 신설을 합니다. 유형 이름은 2800, 2000 지정을 합니다. 유형 편집을 클릭하고 폭은 2800, 두께는 2000 값을 기입해 슬래브 모서리 두께 프로파일 유형을 완성합니다. 유형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슬래브 모서리 두께를 클릭하고 유형 편집을 클릭해 새로 생성한 유형 2800, 2000을 선택합니다. 새로 생성한 유형을 선택 후 기초의 모서리를 클릭해 슬래브 모서리 두께를 완성합니다. 생성된 슬래브 모서리를 확인합니다. 2800은 가장 긴 변 폭값이고 기초의 단차 값에 슬래브 두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슬래브 모서리를 뷰 창에서 돌려가며 기초 모서리를 신설하여 완성합니다. 인면 뷰 창에서 단차부 모서리 치수를 확인을 합니다. 단차 경계면과 기초 경사 경계 시작점 치수 기입해 확인합니다. 참조선을 스케치하고 치수를 기입해 그 거리가 800인지 확인을 합니다. 반대편 뷰 창을 열어서 단차 모서리를 확인합니다. 반대편 뷰 창 템플릿 설정 조정 후 단차 모서리를 확인합니다. 다음 작업은 보프레임 생성을 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구조 보프레임 설치입니다. 효율적으로 보프레임을 한 계층에 모델링하고 층별 다중 복사하여 정렬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번 작업은 보프레임 구조 모델링입니다. 패밀리 트리에서 구조 프레임 유형 확인합니다. 패밀리 라이브러리에서 추가 로딩을 합니다. 패밀리 라이브러리에서 구조 프레임 콘크리트 폴더 내에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 레빗 패밀리 파일을 선택 열기를 합니다. 특성 창의 유형 편집을 클릭해 이름 바꾸기에서 GL-400X600으로 변경합니다. 순서는 배치 기준면 확인, 구조적 용도는 대들보로 지정합니다. 그리기 옵션은 그리드에서를 클릭해 설치될 그리드를 선택 완료하면 그리드 생성이 됩니다. 3D뷰에서는 보 생성이 보이지만 평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1층 뷰창으로 이동해 뷰 템플릿 설정을 합니다. 뷰 템플릿 편집을 클릭해 뷰 범위 조정을 합니다. 하단과 뷰 깊이, 레벨 간격 띄우기를 각각 마이너스 600으로 변경합니다. 뷰 범위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볼을 모두 선택하여 각 층에 정렬합니다. 신설한 플레임 중 하나를 선택 우클릭, 모든 인스턴스를 클릭해 뷰에 나타난 모든 보 플레임을 선택합니다. 복사를 클릭 후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클릭 후 2, 3, 4층 레벨을 선택하여 다중 복사를 합니다. 한층 한층 복사는 작업 속도만 증가시키고 모델링 작업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반복 작업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붕의 일부 구간에 보플레임의 레벨 변경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면 뷰 창에서 보플레임 레벨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벨 변경할 플레임을 선택 후 기준면 편집을 클릭해 레벨 변경을 합니다. 4층 레벨 상부로 첫 높이에 지붕으로 기준면 편집을 합니다. 플레임 작업 기준면 즉 레벨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3D 뷰창을 열어서 변경된 지붕부 플레임 레벨 변경을 확인합니다. 이제 옥탑부 플레임을 생성합니다. 입면도 뷰창에서 4층 구조 플레임 선택을 하고 복사해 해당 층 정렬 복사를 합니다. 정렬 복사된 옥탑의 부플레임을 확인합니다. 불필요하게 복사한 부플레임은 삭제하고 다음 슬래브 작업으로 이어나갑니다. 네 번째 스텝은 구조 바닥 샤프트 설치입니다. 부플레임과 마찬가지로 한 개층만 바닥을 생성 후 다중 복사 정렬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코어 샤프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작업 영상은 바닥 구조 슬라브 모델링입니다. 구조 탭 바닥 구조를 클릭해 1층 슬래브를 스케치해서 바닥 구조 슬래브를 모델링합니다. 바닥 경계 스케치는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 단순하게 스케치하여 구조 바닥 슬래브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가 완성되면 확인 클릭 후 완성된 바닥을 확인합니다. 특성창 유형 편집을 클릭해 슬래브 유형을 지정합니다. 기존 유형을 이름 변경 후 사용합니다. 구조 편집 클릭해 두께 150을 확인합니다. 1층 슬래브가 완성되면 참조했던 구조 평면의 가져오기 가시성을 끕니다. 다음은 1층 바닥은 레벨 변경을 조정합니다. 특성창에서 레벨로부터 띄우기는 마이너스 30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2, 3, 4층의 바닥 슬래브를 다중 복사합니다. 복사 클릭 해당 층의 정렬을 클릭해 다중 복사를 합니다. 4층 바닥 슬래브 편집을 위해 4층 뷰 창을 열고 뷰 템플릿 설정을 조정합니다. 4층 바닥 선택 경계 스케치 편집을 클릭 4층 바닥 경계 편집을 합니다. 우측 지붕은 4층 레벨에서 첫 높이에 바닥 슬라브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코어 부분 샤프트 모델링입니다. 샤프트는 코어 부분의 각 층을 관통하는 부분에 스케치를 합니다. 첫 샤프트 영역은 엘리베이터입니다. 바닥 스케치 편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코어 부분은 샤프트 모델링이 유리합니다. 각 층 바닥 스케치 편집해 일일이 편집하는 일은 번거로워 작업 효율을 저해합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스케치가 완료되면 베이스와 상단 구조 조건을 변경합니다. 즉 지하 1층에서 옥탑층을 지정합니다. 펀칭된 샤프트를 확인합니다. 보이드 돌출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은 샤프트를 이용해 계단실 영역 샤프트를 모델링합니다. 직사각형으로 계단과 계단참이 되는 곳을 샤프트 스케치를 합니다. 기둥부 모서리 부분에 추가로 선 스케치 후 폐곡선으로 조정 후 계단 샤프트 설치를 마칩니다. 완성된 샤프트를 확인합니다. 샤프트 레벨 지정을 해 샤프트를 마무리합니다. 베이스와 상단의 구속 조건을 지하층에서 옥탑 레벨을 지정합니다. 완성된 샤프트를 확인합니다. 3D 뷰창에서 단면선을 보이게 하고 설치한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확인합니다. 단면선을 조정하고 뷰를 돌려서 샤프트 영역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확인합니다. 샤프트는 덕트와 같은 개념으로 층간 슬라브를 관통하는 공간에 사용합니다. 계단부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확인합니다. 각 층 평면을 열어서 코어 부분 샤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층 우측 상부 옥상 지붕 슬라브 모델링을 합니다. 3층 슬래브를 복사 해당 층 정렬 지붕층으로 복사합니다. 지붕에 복사된 슬라브를 확인, 바닥을 선택, 경계 편집을 클릭해 우측 지붕으로 스케치 편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층부 상단 구속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우측 지붕 슬라브 위치가 선 높기 때문에 기둥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속 조건 변경할 기둥을 선택합니다.
대략적으로 선택하고 필터를 이용해 기둥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둥 선택이 완료되면 특성창 구속 조건의 상단 레벨을 지붕 1으로 변경합니다. 상단 레벨이 지붕 1으로 변경된 기둥을 확인합니다. 다음 작업은 외부 계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트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